breath, but warm. This place was full of sweat and steel in the past. As time passed by, artists and creators came here and made an artistic craft area where artists and steelmakers coexist. An odd combination makes a remarkable atmosphere. 우리가 지금 어디냐면은 물레동 창작 존 철강 커리 왔어요. 원래 철강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물레동. 야.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봤는데 서울에 지금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 와, 엄청 대단하다. 와, 어떻게 멋있냐. 이런 걸 깎는 공간 하나 봐, 그치? 그러니까요. 하고 움직이시는 철강 밴드들이시네. 아, 소리들이 진짜 막. 오, 저쪽 봐. 우와. 아니, 아직까지 그게. 기계? 어머, 이거 완전 오래된 기계다. 아, 와, 이런 지침도 있어요? 어머나. 와. 이거 그러면 철을 나르는 거예요? 어머, 이게 좀, 야, 손대지 마, 손대, 손대. 반질반질한 거. 진짜요? 야, 와, 저거 어떻게. 원래 좀 쓰셨었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아, 진짜요? 없어, 없어. 나 작업했잖아요. 이게 커스텀, 커스텀. 아. 언제부터 여기서 계셨어요? 언제부터 물레동에서 작업하신 거예요? 36년 돼요. 36년이요? 진짜요? 36년? 진짜 오래됐네요. 이거 진짜 보존해야 되겠다, 나중에라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물레동 약간 그 지명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혹시 문익점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문익점 알아. 무명 그 씨 목화. 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려시대 문익점이라는 그래, 학자가 원나라 가서 가져온 거는 바로 이제 목화시였죠. 근데 문익점 여기서 이제 그 목화 철래했다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그건 첫 번째 설이고 두 번째 거는 학교와 이제 관공서 들어왔다는, 그러니까 왔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설이 뭐냐면 이게 발음이 좀 비슷해서 목화서 마를 때 네, 그래서 물레. 어쩌면 물레동이라는 이름을 생겼을 수도 있나. 약간 뭐가 비슷했다. 와, 진짜 너무 대단하신데요. 지식인데요, 지식인.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서 여기 이 동네가 좀 재밌는 건 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이제 사는 곳인데 왜 그러냐면은 물레동 1세대가 뭐냐면은 45년 해방 이후 이제 좀 그때 있었던 노동자들, 소상인들이 있었고. 이것은 6.25 당시 아무것도 없던 것을 정부 보유 달러 550만여 달러의 대여를 받아서 6만 초의 방적기를 도입 설치한 것이며 현재 면포와 면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양 최대 규모를 가진 것이며 2,000명의 종업원이 한 달에 1만 5천 필의 광목과 1만 4천 필의 포플링, 70만 파운드의 면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우리 이분 보면은 지금 30년 넘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물레동 2세대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 70년대 철강업 관련된 그런 노동자들이 있었고. 열심히들 하시네, 열심히들. 이분들도 아마 70년대 그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아마 끼쳤을 거예요. 네.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신기해요. 그치? 아직도 서울에. 서울에. 맞아, 맞아. 그리고 물레동 3세대는 이거 재미 포인트인데 2000년대 들어와서 그 많은 공장들이 이제 빠지고 하니까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홍대나 다른 대학로에 있었던 예술가들이 와서 여기서 작업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술적인 면들 아마 이따가도 볼 거니까 좀 재밌게 구경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 재밌다. 지금부터 달라질 겁니다. 전문점화가 멋있네. 아, 여기 뭔가 간판들이 되게 힙하네요. 아까 우리 철강 그 느낌하고 좀 많이 다르죠? 어머, 이게 좀 귀엽다, 지금.
90년도쯤에 이게 뭐가 위기가 생겼었잖아요. 외화 위기가 생기면서 여기가 좀 많이 힘들어지었는데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나갔죠. 나가니까 임대료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요? 예술가들이. 딱! 그들이 이 감성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2003년도쯤부터 이게 막 홍대 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뭔가 그들의 공간, 작업 공간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자연스럽게 힙한 뭐가 좀 그치. 백반집, 커피숍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우리 줄리안하고 다니엘한테 진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진짜 몰랐던 걸 어떻게 잘 알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 재미있는 연도 뭐가 있냐면은 최초로 한국에 그 맥주 공장이 생겼는데 조선 맥주라고. 근데 진짜? 이제 크라운 맥주 맛이 특이할까요? 그것은 크라운 맥주가 사용하는 물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공장이 없어지고 대신에 여러 이제 그런 수제 맥주 가게들이 생겼어요. 아, 근데 여기 지금 재밌는 거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계속 그 철 작업할 때 그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공소 옆에 맥주 가게 있으니까 그냥 그 소리 들리는 그 상황에서 맥주 마시는 굉장히 희한한 분위기가 생겼어요. 딱 500 한 잔 딱 때리고 막 이런 느낌이 와, 재밌네. 하트가 대단하다 이건. 네. 현재 음향이 음악 많은 거 배운다. 갑자기 또 달라 보이죠? 잠시만요, 누가 하나. 또 달라 보이죠? 잠시만요, 누가 하나.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좀 더 보자고. 아니야, 이만했어.